배꼽 잡는 웃음 핵폭탄 NG 스페셜. 아 나가. 오늘 드라마 이사. 탕약이죠. 무슨 약? 드실만 하십니까? 예. 이리 마음을 써주시니 황망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분명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. 돌아가신 세자 저하께서도 같은 병증에 그 약을 드셨으니까요. 자, 다시요. 움찔하는 거 다시요. 움찔입니다. 아. 아. 난 안 되고 무겁게 먹기 싫어. 아까 계유화에서 세손저와 함께 있었던 그 다모아의 말입니다. 아, 다시 할게요. 아, 이상해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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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일에 공을 세운 아이라던데. 얼굴이 반듯하게 생긴 것이 아 어떻게 반듯한 게 아니야. 오지. 엔지. 반반. 아 반반. 아, 반반. 부디 중심을 다해 나를 보필해 주게. 또 웃으시고. 예, 저 소신 죽는 날까지 목숨을 바쳐 최선으로 저하를 지켜드릴 것이옵니다. 대사 잘 끝냈는데? 괜찮은데요? 좋은데요? 악수라도 하시죠. 알아. 오케이 컷 소리는 들리지 않고 버티기죠. 예, 버티기 들어갑니다. 웃는다. 1초. 웃는다, 웃는다. 2초. 세손빈과 차를 마시는 성송연. 들거라. 예, 마마. 만났어요. 이 속에 숨은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. 어? 들거라. 예, 마마. 다시 할게요. 먹어도 된대 감독님. 나 혼자? 어. 먹지 마. 내가 아까 물어봤어. 안 먹으면. 아 혼자 먹는 거구나. 일일 아침 드라마. 그래도 좋아. 그래도 좋아. 그래도 좋아. 작년 이해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군요. 그렇게 좋아. 실망입니다 이현 씨. 좋아 좋아. 아 김조시온 김. 오. 버티기죠? 계산하시면 돼요. 다시 갈게요. 다 상해져서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건 용납 못합니다. 그래도 허수경 씨보다는 이혜원 씨 디자인이 더 대중적이지 않나요? 대중적이게 꿈을 오르... 자책 자책! 1년이나 됐으면 뽕 뽑았지 뭐. 죄송합니다. 시선 집중, 아이들을 주목하세요. 엄마 보라고. 얘 처음 해봐서. 엄마. 엄마 와요. 먼저 가실게요. 택시 잡아줄게요. 취하는 것 같은데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저 혼자 갈 수 있어요. 가요. 왜 웃음이 많아요? 주말 특별 기획 드라마 겨울새. 아무렇지도 않아요. 병원에서도 무리만 하지 말고 일상생활 하라고. 아이고 병원에 집 가꿔드리 뭘 합니까? 지금이 제일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. 눈동자 올라서. 아이고 죽겠다. 내가 병원에 가도 병원에 그깟 것. 보세요. 얼마나 좋아하십니까? 나이가 들으면 자식의 전화 한 통이 보약 한 제보다도 더 기운을 솟구치게 합니다. 웃음 제대로 터진 박원수 과연? 보세요. 얼마나 좋아하십니까? 나이가 먹으면은 자식의 전화 한 통이 보약 한 제보다 더 기운을 솟구치게 합니다.
어떡해. 아, 나 어떡하냐. 눈물까지. 너 나 쳐다보지 마. 깜빡하고 있어요. 웃겨가지고. 아유, 죄송합니다. 저쪽 봐, 저쪽 봐. 네. 보세요. 얼마나 좋아하십니까? 나이가 들으면은 자식의 전화 한 통이 보약 한 제보다 어떡해. 헐레벌떡 들어오는 장신영. 통째로. 통으로 먹어야지 맛있는데. 아 진짜. 엄마 만나는 종복을 너무 뭐래? 1인 드라마 아현동 마님. 아현동 마님 재밌어요. 뭐든지 함께한다. 엉뚱말라의 세모녀. 내가 그런데 잔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냐? 인정해. 여보세요? 번호 잘못 눌렀어요. 여보세요? 찬물 끼얹는 게 아니고 굳이 얘기하겠다면은 비아냥대고 있는 겁니다. 모르세요? 어? 슬로우모션인가요? 아니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고급절도 시트콤인지. 어머, 두 분이 같이 들어오시네요. 오늘 집사람이 수술 때문에 피곤할 것 같아서 픽업 갔다 왔어요. 에이, 왔냐? 얘가 외과 의사, 우리 큰딸. 수술 있었어? 오늘따라 임벌전 씨 오시... 오하라로? 수술 있었냐? 오늘따라... 막바지 민심을 잡기 위한 대권 후보들의 노력이 치열합니다. 연인에게 프로포즈하듯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민심도 움직이지 않을까요? 저처럼 말이죠. 이혜영 씨,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. 신혜영이야. 이혜영. 뭐야? 너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? 왜 그랬어요? 왜다 어디부터 다시 해야 되지? 네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때 신구의 결정타. 어저께 같이 술 먹었다면서? 영화는 못 말려. 아니 웬 달밤에 가위바위보? 이 게임. 뭐예요? 나도 이 게임. 어머. 뭐야? 아니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이긴 사람이 해주는 거래요. 놀란 거.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? 아니 진짜 너무들 하시네. 이창정 씨. 이 휴지를 왜 갖고 와서 들었다는 게? 뭘 건데 이게? 남은. 비하인드 스토리는 과연 무엇? 때와 장소를 안 가린다. 아부 대작전. 못 말리는 임창정의 애드립은? 이래봐야 소용없네. 자네 때나 믿고 마. 어? 이에 맞서는 백일섭의 강력 애드립. 동기들도 같은 자였어. 백일섭 임창정의 못 말리는 초.